범수는 비밀 연애자다. 2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열애설이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. 대단한. 야, 그 정도면 비밀 연애 아니지 않냐? 그냥 연애를 안 했나? 안 할 순 없지. 안 할 순 없지. 안 하고 이렇게 이별의 아픔이라든지 슬픔을 표현할 수 없어요. 야, 주워 들었다니까. 주워 듣고 그 감정 표현하기 힘들어. 연애를 했겠지. 진짜 근데 저는 되게 조심하는 편이거든요. 왜? 모르겠어요. 그냥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. 근데 어떻게 해야 같이 만나면서 20년간 열애설 한 번 안 나고 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. 조심. 숨어 다녔나?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나가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신 아주 분주한 데를 가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레스토랑에 3시 타임에 점심을 먹는다든가. 아 진짜 그런 오프라인 뭐 그런 거. 뭐 네. 그런 식당을 간다고? 예. 네,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진각 같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조금 네. 이게 우리가 예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잘 찾지 않는. 아. 그렇지 임진각 네. 가서 만원경 보고 있으면 누군지 모르지 뭐. 네. 그러니까 뭐 저희랑 비슷한 세대들이 주로 찾지 않는 그런 약간 공간. 외진 맛집. 예, 막 그런 뭐 장터 같은 데를 간다. 아~ 뭐 이런 데 장터? 가서. 장터. 너 그러면 너 연예인 만나봤어? 저는 근데 이 이게 무슨 약간 진짜 아~ 질문. 너 그러면 너 연예인 만나봤어? 저는 근데 이 이게 무슨 약간 좀 진짜 아~ 고등학생도 아니야. 질문 너무 연예인 만나봤어? 너 연예인 만나봤어? 너무 멋지지. 야, 이거는 그쵸? 이거는 동창회 가면 물어보는 질문이야. 동창회 가면 아, 그러니까. 야, 너 연예인 만나봤냐? 아, 진짜래. 많이 만나봤는데 근데 뭐 누가 할 아, 잘했어요. 그... 잘했어. 맞아. 잘했어. 잘했어. 아, 나도 막 부르는데 막 하다가 막 아, 용기가 없었는데 잘했어.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는 좀 저도 그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당당하게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아. 형처럼 편하게 다니고 예, 다니고 싶고 더 편하게 예. 아,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? 아 당당하지 않아요?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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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걸렸어 끝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아. 그래.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기자님한테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편하잖아 일단 너 힘들어했잖아 아, 내가 뭘 힘들어요 힘들어했잖아 내가 뭘 힘들어요